안녕하세요. 빌릴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오라클 키 저장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오라클 키 vault 혹은 OKV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오라클 키 vault 혹은 오라클 전자지갑인 오라클 wallet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라클 키 금고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OKV가 등장한 배경에는 민감하다고 하는 sensitive한 데이터를 취급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었죠. 그 센서티브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액세스 접근 제한을 해야 하며 사용자 관리와 센서티브 데이터 진단하여 거대한 데이터 손실과 기업 사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해야 하는 타겟 접근이 있습니다. OKSecurity Architecture가 이러한 타겟을 보호해주죠.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 곧 기업 사용자 혹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까지 확대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용자 확대 기준은 액세스 평가, 감시 진단 detect, 차단 prevented 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데이터 정책선에서 무척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확대 기준 관점에서 관리자와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암호를 로그인 입력하여 테스트 혹은 dev 서비스를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OAVDF Oracle Artist Vertices and Database Firewall. 그 접근성 앞에 사용자나 관리자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평가 SS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보안 접근을 통과시키거나 막아야 하는 임무 사이로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을 로그인 입력부터 서버 접근 사이에 모든 것을 막아 진단하여 차단하게 됩니다. 혹은 통과시키기도 하죠. 여기서 Database Firewall, Database 차단벽과 그리고 Oracle Audit Vault라는 Oracle 감사 금고는 감시와 진단 기능을 합니다. 감시 Detect와 위협 블록을 위한 Database Traffic Monitor 역할도 하죠. 또한 Analyst Reporting과 Alert라는 경보들을 사용하여 감사 진단 블록이나 SQL 문장들을 연결 혹은 차단화시킬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Oracle Audit Vault and Database Firewall, AVDF라고 말을 합니다. Database Vault이자 데이터베이스 금고는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의 의무들과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금고인 Database Vault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향하여 보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정이 럭다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떠한 접근 특권과 권한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vault 혹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금고 저장소가 데이터 리덕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수정과 암호화 마스킹을 하는 데이터를 숨길 수가 있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 넘버나 소셜 아이디 같은 중요하고 센서티브한 데이터들을 마스크 보호하여 곧 마스크 월 디덕션하여 사용자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TDE 영역에서는 레포트 작성과 분석력을 향한 데이터 추출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데이터들을 넣게 됩니다. Transparent Data Encryptions, TDE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호하고자 백업하거나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호화 주 타겟 목적은 암호화 키로 작성되어 Oracle Key Vault OKV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Oracle Key 금고는 Oracle Transparency Data Encryption 투명성 데이터 암호화 작업을 향한 고성능 암호화 키를 관리합니다. 그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투명성 암호화는 Oracle Advanced Security, 곧 오라클 고급 보안의 한 부분에 속하죠. 이들은 테스트 서버나 개발 서버 접근성을 제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